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하고 싶고 이렇게 체중이 불어나가다간 정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남편한테 좀 날씬했던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살이 찌니까 옷도 맞는 것도 없고 매치도 안 나고 제가 혈압도 높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지금 체지방량도 그렇고 몸무게도 그렇고 굉장히 고도비만이셔가지고 체중 조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네. 체중이 과체중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전 검사에서 고혈당이랑 고혈압 있다고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 조절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체내에 쌓인 지방은 병든 변성 지방이 되면서 단백질과 지방의 정상적인 대사가 어려워지고 염증 물질이 발생하면서 염증살이 되는데요. 이 염증들은 전신을 통해 돌아다니며 전신 질환을 일으킵니다. 또한 염증이 신진대사를 방해하여 살이 쉽게 빠지지 않고 비만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비만, 염증, 비만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 불어나서 빼기 힘든 살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염증을 꼭 끌어안고 있는 염증 지방 덩어리입니다. 지방으로 인해 염증이 쌓일 경우 지방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과 활성산소를 분비하는데요. 이는 체내의 만성염증을 지속적으로 유발합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 미세하게 오랜 시간 지속되는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장기를 훼손하며 3만 6천 개의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혈관과 장기 손상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 외에도 당뇨, 암까지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중에는 비만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세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요. 바로 뚱보 호르몬이라 불리는 렙틴, 아디포넵틴, 세로토닌입니다. 이 호르몬들의 불균형이 오면 살이 찌는 체질로 변화가 되는데, 특히 렙틴 호르몬은 체지방이 늘어나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우리가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하지만 체지방이 늘어나면 렙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서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고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 살이 찌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